사단법인 한국미래포럼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51회 정기포럼을 열고 송년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카문화교류협회와 기독교한센인선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송년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센인선교회 현옥철 목사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2019년을 소망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전 과기부 장관 정근모 박사가 나서 우리는 초인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청년 예수로 일어나야 한다며 정직하고 말씀에 합당한 사회를 이루는데 교회 공동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